눈떠라. 네, 잠깐. 분사공이죠. 네, 일하면서 일해 왔었는데 모양이 모양이라는 거야. 많은 클라이언트 여러 합성이야. 영문을 바꾸지 말고 많은 클라이언트와 일해 왔던 거죠. 수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나는 이따금씩 놀라는데, 봐서 놀라서. 그래서 뭐할 때? 그들 중에 한 명,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 경험했는데 놀라운 아하의 인식을 경험할 때죠. 그리고 가자는데 뭐가 있어? 내적인 변화를 갖게 된 거지. 뭐 이외에? 영화를 하나 본 이외에. 이 클라이언트들은 뭐할수 있었냐면, 그 등장인물과 동일시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떤 등장인물? 스트러글을 가졌던, 스트러글? 분투가 지금 모양 유사. 그들 자신의 것과 유사한 어떤 어려움을 가졌던 등장인물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동안에 동질감을 느끼는 동안에 그것은 또한 다소 더 쉬웠는데 뭐 하는 게 쉬웠어? 그들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쉬웠죠. 그 경험 밖에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쉬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지했는데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했던 거죠. 몇몇 경우에 뭐 대신에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대신에 고객들은 그 클라이언트는 매우 그들에게 비판적이었죠. 둘 중에 어떤 방식이든지 같은 활발한 원리가 적용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서 여기가 죽은 것 같이 나오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컴바인 AVDB A랩이라 합시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하는 것? 영화의 경험을 심리적인 탐험과 결합하는 것, 무엇 동안에? 우리의 세션 동안에 결합하는 것이 우리의 상담 기간 동안에 영화의 경험과 심리적 탐구를 결합하는 것이 가졌는데 강력한 결과를 가진 거죠. 이 사람 심리학 뭐 관련된 뭐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지? 상담과 같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편한 것 같고요. 내용은 문법적인 것들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